가는 수행자 길을 가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appy people. Happy 만다라 토크쇼 동이 스님 함유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진짜 예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님? 그냥 많이 바빴어요. 예, 그냥 아니, 저도 귀, 바빴는데 어떻게 바빴냐고요. 아니, 기도하느라고. 기도하고 아. 지금 막 또 이제 지금 아니, 요번 20일 날 수계식 준비하고 또 기도하느라고. 뭐 전시회도 하신다니까. 예, 전시회. 어, 그러세요. 예. 20일 날 수계식을 하시는데 금강골 수계식하고 하신 이제 네. 하신, 주신다고 하는데 계를 주신다는데 그거는 어떤 계 제 이제 보탈 아, 보통 예. 이제 보살님들 저 보살계는 받으시네. 그렇죠. 어. 절에서 이제 보살계를 어, 팔에 이렇게 하고 향 예, 찍고 뭐뭐 뭐 그런 정도는 예, 그리고 또뭐 마정수기 예, 예, 그런 예, 것도 예. 경험이 예. 있으실 거고. 네 예. 저도 이제 출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행자 때 예. 수계 그 삼인이계를 받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하고 틀려서 예. 식차만한이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삼인이계, 식차만한이계. 그 다음에, 그, 비구니계. 비구니계. 예, 그래가지고, 제 팔에 보면, 이제, 네 군데에, 그, 뭐지, 수계식. 비구니계를 받으면, 이제, 수련 기간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승리, 어. 승으로서, 이제, 어. 이제, 계를 받는데, 사실 이를, 계를 받는 게, 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수행의 과를,가 뭐냐면, 저는 부처님 되려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러세요. 예, 부처님을 되려고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 너는 다음 생에 몇 겁이 지나선 어떤 생에 아, 뭐지 부처가 되리라는 서원을 주더라고요. 수기를 그런 게 이제 마정수기라고 이제 받게 됐는데 그거는 너무 묘연한 것 같아요. 몇 겁이 지나서, 그저 몇 생에 지나서 부처가 되리라. 그런데 제가 만다라 수행을 하면서, 이제 형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밀교 밀법, 만다라 밀법으로 이제 지금 법을 펴고 있는데, 형교를 졸업하고 밀법에 입문하면 그 순간부터 무엇이냐면 중생에서 부처로. 이제 중생으로서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로서 부처 행을 하는 게 이 만다라 밀법이랍니다. 근데 그 만다라에서 이 만다라 이 수행에서 수계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해피 만다라로 또 더군다나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아트 템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부처님 수행 중에 최고로 기본적이면서 완성은 빛과 소리랍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에 붙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수행이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빛을 먼저 붙잡고 수행을 할 때 빠르겠죠. 그죠? 어두운 곳에서 막 수행하다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불을 켜고 하는 수행. 처음부터 금강불 수계는 뭐냐면요. 부처라는 거지. 너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금강을 열어주는데 그 소리로 열어준답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로 우리가 우리는 깨달음의 빛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깨달음의 빛 부처님의 빛을 따라갑니다. 금강불 수계. 그래서 굿모닝 해피블 굿모닝 스니야 그러면 스니가 깨어나는 것처럼 굿모닝 금강 뭐 누구누구 불 이러면 그 사람 안에 진여가 깨달아서 해피풀 하고 붙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진짜 뭐 몇천억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연법으로 부처님한테 부처님 빛의 줄을 잡고 우리가 부처 되는 아주 행복한 수계식이랍니다. 그러면 의식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의식 절차는 이제 금강수 불이 있어요. 우리가 태장계 만다라의 대빵 보살님이시 대빵 부처인데요. 네. 금강수 보살님이 계세요. 네. 그 금강수 보살님을 머리에 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금강 그 뭐지 관세음보살님 보면 머리에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를 하고 그 원을 네. 성취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금강의 이 밀법에 빛나는 수행자로 우리 모두 금강불이 되어서 금강수구를 정대하면서 요번에 그야말로 자기 안에 금강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네. 금강불 수계를 받으면 우리 보살들은 아니죠. 이제 보살로 사는 게 부처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로서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삼일이지. 삼업을 삼일로 바꿔서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깨워서 사용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처네요. 예, 황유라 부처님. 그러니까 지금 부처 군단을 예. 동희 스님과 함께 예. 이제 21세기 부처 군단을 세우는 일이지만 예. 작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여기 해피 만다라 성지에 오시면 동희 스님이 예, 이 금강수부를 금강부를 붙여 드릴게요. 그래서 날짜는 언제입니까? 예, 굿모닝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죠. 12월 20일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 요번에 수계 받는 인연도 좋고 그렇게 단체로 안 하더라도 스님하고 인연이 되면 스님이 여러분들을 부처님으로 스위치를 딱 부처님 해피풀을 딱 붙입니다. 여러분 저기 일요일 날 시간 있으신 분들 홍천 열애사에 놀러 오세요. 놀러오세요. 그냥 부담 없이 놀러오셔서 동희 스님이 주시는 금강불 수계식을 한번 보시고 그냥 놀다 가세요. 맛있는 거 드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